그까지 악수하러 오라고. 나중에 마치고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정식 장관 또 이관섭 우리 수석님께서 직접 국회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개혁 특위가 그동안에 이미자 위원장님 중심으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가 안 된, 아, 사회를 보나? 네, 아, 사회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지금부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권혁태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 지도부 참석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수 원내 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수 수석 오늘 출장 갔습니다. 예,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참석자입니다. 이미자 특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동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또 우리 국정기획수석님 국회까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개혁특위 출범 이후에 또 우리 정책위 의장님 또 이미자 특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정경쟁법도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매주 회의를 통해서 중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직접 이 노동개혁특위 운영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제가 직접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가끔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 상황을 보고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그이 퇴행적인 투쟁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시 도심 집회를 열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가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의 그 적법한 회계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계 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회식 장소에 영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는 갑질을 하고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폭력과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민낯입니다. 자신들이 취해 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강성노조 대신에 건전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노조가 활동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로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노사 법치를 바로잡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노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국회도 공정채용법 등 노사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관련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포괄임금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포괄임금제 개선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상하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종과 상황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양한 직종의 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포괄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당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포괄임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민노총이 퇴근 시간대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미 세종대로 절반을 점거한 채 노동탄압 운운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사실상의 반정부 정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금속노조도 따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일 거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투쟁 불법행위를 밥먹듯이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노상방뇨, 심야 술판, 오물투척 등 온갖 민폐 시위로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헤쳐놓고는 정부가 법치를 엄격히 적용하겠다 하니 저토록 발끈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불법 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폐 집회는 절대로 발 못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귀족 노조의 불법 폭력 집회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득권 강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노조비 횡령 배임 등을 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임금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 노동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 행위도 근절해야 합니다.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여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노동 환경, 노동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개혁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당 노동개혁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노동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추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 노사가 윈윈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특위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의자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만희 수석정책부의장님, 그리고 매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꼭 참석해 주시는 박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몇 가지 성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아빠 찬스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채용과 채용 강요, 노조의 고용 세습 등 채용 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격차 해소, 사회적 기반 조성, 원하층 상생 협력 확산,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구로, 티로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난 4월 3일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행정입법을 통한 노조회계 공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불공정의 공정화를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적인 제도인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장시간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하여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영세사업장 지원 등의 정부 대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연계한 입법으로 풀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노동개혁 특위는 아웃사이드 근로자 보호의 일환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시간 선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 규범 현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서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성공적인 노동개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재호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미자 노동개혁특위위원장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과 특위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동개혁특위 운영을 통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위 1차 논의 의제였던 공정채용법의 경우 당론을 거쳐 윤재호 의원님 대표로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이후 현장 적용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개혁 추진 상황과 포괄임금 대응 방안을 보고 드리고 입법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현장에 관행화된 불법을 뿌리 뽑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의 확립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현장 감독을 연이어 강화하고 당과 함께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만 보아도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경직적 법규제 속에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선택권, 자율성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바탕으로 현장의 국민들이 원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이루기 위해 당과 더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금속 노조는 오늘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고용세습 단협을 시정하지 않고 갑질 논란 상황에도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조합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당장 멈추고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노동시장의 불법,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노사 법치는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개혁의 우선 목표인 진정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